그런데 그때 안주인 심정옥 할머니가 약방으로 출타를 한다. 하루에 한 번은 약방에 나와보는 아내. 남편을 따라 60년 넘게 이 약방을 드나들었다. 오늘 금요일이잖아. 오늘 이거. 근데 여기 턱뒤가 있어. 33년생 거기. 운세보기는 부부의 주요 일과 중 하나. 새로운 일이 잘 진행된다. 술자리를 조심해라. 술자리 뭐? 술자리 술다 모르는 사람이 뭐? 또 내일 모레 것까지 봐, 내 거. 과욕이 화를 부른다. 과욕이 화를 부른다? 과욕을 안 내면 되겠구만, 그날 뭐. 운세가 좀 잘 맞아요? 운세가 7, 8월을 맞아, 이거는. 그게 좋습니다. 황반 변성으로 시력이 나빠진 남편을 위해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나와 운세를 읽어준다.